헛설 식당 50km 과속단속하는 데오다. 500m와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경유지를 포함하여 경유한대를 시작합니다. 헛설 식당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그때 당시 분위기는 말 잘못하면 경찰도 막 수색하고 막 그런 거 해버리는 거 있어서 안내합니다. 대표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. 제가 이걸 하게 된 것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갔다가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선생님도 와주고 왔는데, 어차피 저는 그 소신이 있어서 그냥 하겠다 라고 하고 대표님도 그냥 같이 하자. 약 600m와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당시 받았을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. 소리 먼저 맞았고요. 이때는 이제 머리 충격으로 맞고, 최초는 머리하고 등 부분이지만 회전을 하면서 가장 수압을 많이 받는 건 왼쪽. 이게 있죠. 근데 너무 사람들이 민감해졌는 시기이고, 또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재밌었던 게 그 사건이었어요. 아니 근데 뭐 백남기 농민 사건도 조심급도 삭제했을 테고, 그럼 결과적으로 좀 팩트였던 것 같게. 네, 결국에는 경찰이 잘못한 걸로 해서 네. 지금은 이제 민사가 됐고 피해보상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분석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네. 힘든 부분이. 네. 저는 그때 사장님이랑 여러 사건을 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게 대산 살인 사건. 네. 야, 그 사건은 저는 부장님 인터뷰라고 네. 아,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. 부산에서 여성분이 아침에 정오 차림으로 나갔다가 그 뒷산에서 살해당한 사건인데, 같이 집에 자고 있는 남동생이 네. 그날 아침에 왔던 사람이 누군지를 최면을 통해 기억을 하다 보니 밖에